홍익보살 실전 지침 14조를 출력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얘기 좀 도움되시는 거 있으면 해드릴게요. 생각나는 대로. 일단 여기 질문 들어온 거좀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서 여기서 질문해 주셔도 돼요. 일단 여기 들어온 게 있어서 몇 개만 가볍게 해드릴게요. 잠자다 참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참나를 평소에 많이 느끼시면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참나 상태에 자꾸 접속하시면 됩니다. 따로 잠든 뒤에 참나를 느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참나들이 우리 이제 에고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에고가 나죠. 난데 이 참나는 어떤 영원한 현존,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고, 나라는 어떤 존재감이거든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이때 이 나라는 건요, 에고가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시니까, 참나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존재한다는 느낌이에요. 그게 내가 존재하지, 남이 존재하나요? 내가 존재하는 건 맞는데, 우주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때 나는 나와 남을 가르는 내가 아니라, 그냥 이 존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하듯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도 하고, 에고 작용이 생각하고, 감정, 울고 웃고, 오감 작용이 일으키는데, 요 친구들이 어디에 기대서 일어나냐는 거죠. 그 자리를 찾으시면 돼요. 간단한 게, 요 친구들이 우리 마음에 올라올 때마다 몰라라고 해버리시면 돼요. 없어져라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다. 무관심만 유지하세요.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 눈뜬 채로 그냥 모르겠다 하시고 느껴보시면,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 느껴보시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이게 제일 편하게 명상하는 비결입니다. 견성 제일 빨리 하는 비결이고요. 눈 감고 생각, 감정, 오감 다 모른다고 해보시면 뭐더잘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눈 떠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 느끼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그냥 자연이에요. 이게 생각, 감정, 오감이 떠들어야, 에고 작용이 일어나야 자연과 내가 분리되는데, 모른다고 계시면 그냥 자연이에요. 지금 자연으로 한번 존재해 보시라. 돌처럼, 바위처럼, 나무처럼. 궁시렁 궁시렁 거리지 말고 몰라 해버리고 존재만 하시면, 존재한다는 그 자각만 갖고 계시면 그게 참나 상태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게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처럼 쉽다 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가 참나 상태예요. 1초건 2초건. 그게 참나 상태라는 것만 받아들이시면요. 점점 더 여러분 내면에서 그 느낌이 커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들은 거랑 다른데? 머리를 또 쓰기 시작하세요. 몰라? 어디까지 몰라? 뭘 몰라? 괜찮아? 뭐가 괜찮아? 어디까지 괜찮아? 이런 얘기 하고 계시면 점점 벗어나요. 그냥 몰라, 괜찮아 하고 생각, 감정, 오감에 관심만 주지 말아 보시라는 거예요. 없어져라 말아도 관심입니다. 생각아 없어져라. 관심이에요. 관심 받았기 때문에 생각은 더 치성해져요. 없어지라고? 뭘 없어져? 몰라. 없어지든지 말든지 몰라. 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만 집중하시면 그 느낌 찾아도 헤매지 마시고 그냥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늘 느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존재한다는 걸늘 느끼면서 동시에 생각하고 울고 웃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만 몰라 해버리시면 관심이 일이 안 뺏기겠죠. 관심이 일이 쏠리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원치 않더라도 참나 상태에 머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하나님 상태예요. 왜냐? 성경에서 이 I am 상태. 제가 영어 쓰는 거몇개안 돼요? 에고, I am. 발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시겠죠? I am, I am. 이렇게 쉬워요. 인류가 다 알아야 돼요. 인류가 태어나서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초, 중, 고, 유치원 때부터 배워서 대학생 때쯤이면 제가 볼때다 일지보살 됩니다. 대화하다가 잠깐 멈추면 다 참나 상태로 깊이 들어갔다 나와서 또 대화하고 세상과 수작을 하고 일 처리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찰나찰나 또 몰라로 돌아갔다 나와요. 이게 찰나찰나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찰나찰나 이렇게 접속하는 걸 찰나 삼매라고 해요.
생각, 감정, 오감 다 하면서도, 일으키면서도 보세요. 생각 일어나고 사라져요. 감정 일어나고 사라져요. 오감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런데 몰라 해버리고 살면 이 사이사이에 찰나찰나 이 참나를 만나요. 계속해서 참나를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보시면 이게 천국 체험입니다. 이게 천국이니까. 참나 자리가 천국, 성령 자리. 천국을 계속 체험하시는 분하고 천국 구경도 못 해보신 분하고 이게 천국만이 아니라 이게 이걸 열반이라고 하고 이걸 정토라고 합니다. 찰나찰나 체험하세요. 지금 생시에 아, 살아있을 때 생시가 아니라 깨어있을 때 각성했을 때 계속하세요. 그러면 이 상태로 여러분 주무실 때도요 참나를 자각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주무셔보세요. 그럼 잠에 들어가는데 무의식에 빠지면은 이제 의식이 흩어져야 되는데 무의식에 빠져도 이 참나 자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꾸 체험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잠자는 흔적이 하나도 없이도 그냥 있어요. 아니면 잠을 주무시다가 참나 각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깨어서 주무시다 보면 이제 또 이제 부작용이 깨어서 주무시다 보면 참나만 보고 있을 때도 있지만 깨어서 그대로 꿈으로 들어가면 꿈이 자각몽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뇌가 살아 있습니다. 깨어서 그대로 주무시면 뇌가 살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이 전두엽 쪽이 살아 있는 거죠. 꿈에 들어가서도 작동을 해버려요. 합리적인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꿈속에 해보세요. 자각몽 억지로 자각몽 꾸는 법들도 어마어마한 걸로 알아요. 제가 그런 카페도 가봤어요. 그런 걸 안 하셔도 참나각성 몰라만 잘 하시다가 그대로 주무셔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런 체험이 와요. 자다가 중간에 한번 깼다 다시 주무실 때 깨어서 한번 주무셔보세요. 중간에 혹시 한번 그래서 그 자각몽 꾸는 분들은 일부러 시계 맞춰두고도 깨요. 한번 무의식에 확 한번 정화했다 깨어나게 했다가 다시 잠들게 할 때 여러분 신비한 게 확 펼쳐집니다. 명상하는 분들은 잘 알아요. 자각몽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깼다가 다시 잘 때 마음이 많이 정화돼 있죠. 한번 잠 잤다는 게 명상이잖아요. 잤다 깨어났을 때 다시 잠들 때 정신을 깨어나게 하고 주무시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에 들면 아마 온갖 좀 신비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대표적인 게 자각몽 같은 현상에서 꿈속인데 꿈의 화소가 생시보다 화소가 더 높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거 이제 호흡 수련을 좀 더해서 에너지까지 보강해주면 훨씬 이제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이 여러분 꿈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명상하다 뭐 투시했다고 하면 신기하죠. 그게 별게 아니라 명상하다 꿈꾸는 거예요. 투시라는 게. 명상하다 꿈을 꾸는데 꿈이 정확한 것뿐이에요. 꿈꾸는 거랑 똑같아요. 정신에 지금 내 눈에는 여러분이 보여야 되죠. 근데 이게 명상을 안 하더라도 명상이 결국 참나 상태죠. 일종의 명상이죠. 참나가 각성돼 버리면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죠. 제 앞에 있는 다른 걸 전 보고 있어요. 여기 상이 떠요. 스크린이. 그 스크린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덜 보여요. 그 스크린이 보이지. 이런 짓들이 자꾸 납니다. 정신은 원래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제가 해본 것만 해도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알죠. 스크린도 정확히 나와요. TV처럼 딱 정확히 TV를 보고 이게 정신에서 이렇게 나오나 할 정도로 스크린이 정확히 딱 나온 다음에 막 줌 되고 다시 보기 되고 다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의 무의식의 반영도 바로 돼요. 저기 왜 산에 저게 저런 게 있지? 그럼 없어져요. 제가 말했는데 사라져요. 화면에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주관적인 게 너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신통이 나도 여러분 몰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그 나온 거에 휩쓸리면 여러분 무의식 세계에 훅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실컷 보고 나와요. 그러면 재미는 있는데 영적 공부에 그게 큰 도움은 안 되죠. 있는 그대로를 봐야 지혜가 느는데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지혜가 안 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잠을 자다가 그런 현상에 빠질 수도 있는데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재밌게 체험하시고 거부하지도 마시고 다만 몰라 하고 항상 참나에서 신통이 나는 거니까 참나에 집중하시라고 다시 참나로 돌아오세요. 일어나건 말건 내 참나 지금 어딨냐 하고 나는 나의 그 존재감 어딨냐 하고 자꾸 돌아오시면 그게 뿌리에다가 여러분 뿌리에다가 비료를 주고 물을 줘야지 그 잎과 가지만 이쁘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현상은 엄청 일어나는데 항상 관심은 참나에다 돌리세요. 그게 이제 올바른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참나를 각성했더라도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참나로 돌아오시고, 참나가 어떤 현상을 펼쳐내더라도, 그러니까 꿈이건 그게 생시에 깨어있을 때 펼쳐내더라도 또 다시 참나로 돌아가시고. 이게 이 자체가 사실은 수행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꿈속에서도 깨어있고, 뭐 자다가도 깨어있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일상의 일이 돼요. 나중엔 그런 거 찾지도 않아요. 왜? 그런다고 참나가 뭐 나타나고, 안 그런다고 참나가 사라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항상 내 정신이 참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안주하게 돼요. 그런데 휩쓸리지 않게 돼요. 예, 그런 식으로 공부해 가시면 좋겠어요. 또 이런 질문 있네요. 참나 상태로 그냥 살아가면 되지. 양심 성찰은 긁어부스럼이 아닌가? 괜히. 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참나 상태로 아무리 살아도 양심 안 나와요. 여러분 에고는요, 엄청난 업장투성이에요. 무지와 욕심투성이에요, 여러분. 절대 오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급이 아닌 이상은 참나 아니라 뭘 깨달아도 하나님이 임하셔도 여러분의 혼은요, 하나님을 수용 못해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밝고 좋거든요. 자기가 되게 고귀해진 줄 알아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 다 그대로입니다. 본인만 혼자 고향돼 있으세요. 가족한테 진짜 물어보세요. 괜찮나? 화 안 낼 테니까 내가 요즘 참나 견성한 뒤로 얼마나 변했는가 물어보세요. 몰라요. 더 꼴뵈기 싫어진 부분도 있다고 할 거예요. 다 이러고 있고 막 가족들 막 힘든데 다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런 더 재수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참나 상태 성령 임했다고 하나님처럼 되면 다 성자 났죠.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로마서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의 뜻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성령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한 부분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욕심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고백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 그런 영적 천재들보다 여러분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착각하시기가 쉬워요, 사실은. 왜? 참나 만나기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황홀하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절대 그 착각에 빠져 계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양심 성찰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진짜 양심의 뜻대로 살아가시는지 여기 양심 성찰의 질문만 물어보면 다 털려요. 아무리 깨어있죠. 깨어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여러분 목숨 내놓는 거 아니라고요. 엄청 깨어있죠? 자기 유리한 건 열심히 합니다. 불리한 거는 몰라 해버려요. 자, 엄청 깨어있는 분들도 움직일 때 보면 다 호리피해로 움직여요. 그래서 견성을 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있는 거고, 기독교에서 이 성령 체험을 해도 칭의라고 해서 성화를 또 밟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우고 쓸게요. 칭의로 공부가 끝나면 좋겠죠. 칭의만 해도 이게 어려워요. 자, 이 칭의, 칭찬할 칭자죠. 성은 이제 거룩할 성자. 거룩해지는 작업은 아니에요. 거룩한 건 에고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칭의는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나서 뭐 공부 잘해서 여러분이 참나와 공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원래 참나가 있으니까 공명하는 거지. 칭은요, 이게 인정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 이런 뜻입니다. 의롭다고 인정. 참나 모르고 살다가, 성령 모르고 살다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 자,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은. 성령이 내 안에 늘 존재하면 영원한 이 현전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늘 존재한다는 거 알면 얼마나 신나고 뿌듯하고 허무하고 고독하고 이렇게 소외감 느꼈던 것들이 가셔버리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이건 혼자 기분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칭의라고 하고 성화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요, 여러분 실제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거룩해져야 돼. 아직 이 작업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성령대로 하면 더 다 잘 되지 않을까요? 본인 기분이 나으신 거지 실제 움직일 때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지와 편견과 욕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이 참나 상태, 성령 상태로 광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 안 보여요. 자기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100% 걸려요. 성령 상태에서 물어보면, 참나 상태에서 물어보면 잘 걸려요. 공부하기 제일 좋은 상태인데 공부를 안 하기도 제일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때. 사이비 교주들이요, 다 그 단계 거쳐서 사이비 교주 돼요. 그냥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되는 사이비 교주는 금방 들통나는데요.
그 단계 거친 사이비 교주들은 들통이 잘 안 나요. 왜? 다 얘기하거든요. 성령 만난 얘기를. 성령을 만나신 분이 잘못될 리가 없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요. 아, 장난 아니겠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기독교 성경에서 열매를 맺었다고는 하지만 성화에 와야 열매가 익었다라고 합니다. 열매가 안 익었어요. 열매가 맺혔어요. 하나님 자녀기만 하지 아직 자녀다운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에요. 그럼 이 공부를 안 하겠다고요. 양심 성찰 공부를. 큰일 날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요 얘기만 당장 드려도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지금 존재하세요? 여러분 내면에 영원한 현존이 있는 것 같으세요? 다 있으시죠?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나 보세요. 없는 하면 나오는 자리가 거기죠. 내가 존재하니까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상태죠. I am. 나는 있는 상태. 나 100% 상태. 나 100%에다 여러분이 괜히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나 100%였는데 지금. 배고파. 그러면 갑자기 나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I am은 배고픈 내가 돼버려요. 내가 확 작아졌죠. 생각 하나 때문에 내가 작아져요. 그 작아진 나를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없으면 에고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안 일어나면 그냥 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한계도 제약도 없는 나였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리입니다. 거기에 배고파 하는 순간 배고프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의 주체로서 에고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처님이 다들 내가 있다고 하니까 이 참나는 모르고 이 열반짜리 천국 열반짜리는 모르고 다 내가 있다고 자기 에고에만 집착하니까 에고 한번 조사해봐라 이거죠. 명상에서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 관하면서 에고 관찰해봐라. 에고 작용이 뭐가 있나. 에고가 뭐가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죠. 이게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섯 가지. 색수상행식 하면 이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 요 놈들이 너냐 이거죠. 분석해보라는 거죠. 생각이 여러분입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감정은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오감은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럼 에고가 있나요 여기? 이것들이 지금 나를 대표하는 것들인데 이거 빼고 에고라는 게 있나요? 고정된 에고라는 게 보이십니까?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는데. 내가 있다 하는 것도 생각이었는데 다.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이 나를 대표하는 것들인데 알고 보니 이놈들은 무상하더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고란 얘기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럼 이 친구들은 내 것도 아니더라 하고 놔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열반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알아 안 되는 거 쉽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원한 현존 그 자리 거기를 거기서는 열반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 자리에 계속 존재하시면서 한 생각 일어나고 어떤 감정 느끼고 오감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이 친구들이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진리를 그 정도로 명심하고 있죠? 그게 진리를 수용하신 겁니다. 진리를 그렇게 수용하고 살아가시면 자 진리를 수용한다는 건 뭐죠? 자 이렇게 참나를 바로 체험하신다는 거는 선정이고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고 무하더라라고 아는 거는 지혜죠. 선정과 지혜, 선정과 지혜, 정의 쌍수가 닦이면 여러분이 아라한 소리 듣습니다. 아라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라한 이거 하는 분이에요. 영원한 현존을 계속 느끼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속성을 정확히 합니다. 이거는 실체가 내가 아무리 귀해 보여도 그 귀하다는 생각도 무상한 거라는 걸 알아요. 아무리 내 감정이 벅차도 이것 또한 무상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하고 계획을 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아요. 결국 우리가 죽고 끝난다는 것도 알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계에 대한 집착이 있겠어요? 진짜 이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이 별게 아니라. 환상 속의 아라한을 찾는 분들이 제가 아라한 얘기만 하면 아라한 쉽게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요. 아라한이 제일 이런 도에서 지금 이 칭의 단계나 얻은 양반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무상고 무아라는 현상계를 부정하면서 참나 열반에 안주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거 좀 해보시라고요 바로. 뭐가 어려우실까요? 현상계 무상하다는 거 모르세요? 괴롭다는 거 모르세요? 에고가 없다는 거 모르세요? 에고가 실체가 없다는 거 고정돼?
아시죠? 근데 왜 알아 하니 아닐까요, 여러분? 아는데 계속 이 진리를 명심하진 않아요. 지금 아시죠? 나가면 또 와 하고 다시 무상고 무아를 잠시 잊어버려요. 이게 아는데 정확히 봤는데 잊어버린 정도가 수다원가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정확히 안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아라함. 그것만 해도 그렇게 좋은데 아라함만 해도 여러분 불경에 나오는 성자라는 소리 듣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라함 정도가 아니에요. 아라함 수준 정도가 아니고 이 생각감 정보감의 그 무상한 존재들이 알고 보니 참나의 작용이더라는 좀 전에 그 무상고 무아에만 하는 걸 아공이라고 한다면 내 자아, 내 에고가 헛된 거였네, 실체가 없었네 하는 게 아공이면요, 법공. 그런데 그런 에고와 그 세계, 이 세계를 구성하는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요소들이 다 참나에 의존해서 존재하는데 참나의 작용일 뿐이네. 부정할 게 아니라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나의 작용이네 하고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잠깐씩 기분 내보세요. 아라한 꼭 염두에 두지 마시고 찰나 아라한, 찰나 지금 확철대오자가 돼보세요. 이러면 확철대오입니다. 견성자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참나 상태에서 보면? 참나가 현상계를 버리라고 속삭이든가요? 아니에요. 참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작용이다라고 말하지 절대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참나로 도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내면에서 명확한 지혜가 형성되면요. 법공을 깨달은 거예요. 마음법의 비밀을 깨달아요. 마음법이 나 참나의 작용이구나. 여기까지 하면 한 수 더 높아집니다. 부처님은 왜 아공까지만 가르쳤을까요? 당시 인도인들이 법공 가르칠 수준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요거는 알아라 하고. 그 도를 몰라서 견성도 못해서 헤매는 사람을요. 숲에다 모아놓고 아공까지 가르쳐서 다 열반 안에서 살면서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걸 무상고 무아란 진리 하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당시 인도에. 그런데 그런 도인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안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쳐주시지 않은 더 심오한 진리가 있었구나. 법공이 있었구나. 왜?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버릴 게 아닌데? 버릴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참나의 작용인데? 받아들인 분들이 이제 견성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대승불교가 시작된 겁니다. 다른데요. 현상계를 긍정하기 시작해요. 일체를 받아들여버려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힘든 일일 때 아공식 해법은요. 일체가 무상고 무하니까 힘들고 안 힘든 것도 다 무상하다. 어차피 다 괴로운 거다 하고 내려놓고 모른다 하고 참나 열반 상태로 들어가 계시면 아공식 해법이죠. 법공식 해법은요. 괴롭고 힘든 게 그게 그대로 참나 작용이다라고 넘어가 버려요. 그 괴로움이랑 안 싸워요. 그냥 괴로움이 원래 우리 집 자식이야 하고 알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 도적놈 같은데 알고 보면 내 자식이야. 실체를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견성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선불교 견성자들이 하는 방식. 문제 풀어가는 방식. 어떠세요? 좀 다르죠? 그게 결국 이게요. 자, 기독교 칭의에 안착밖에 안 돼요. 왜? 성화는 육바라밀로 하는 거거든요. 양심 성찰로 하는 거거든요. 성화 공부가 아직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견성자건 아라한이건 칭의 단계를 각자의 방식으로 아공의 방식, 법공의 방식으로 깨달은 거예요. 기독교가 재밌는 게 여러분 불교분들 기독교 뭐 알겠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이 안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칭의 안에 여러분의 그 이 에고의 작용이요. 무상고 무아란 걸 깨닫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성령의 하나님에게 귀의하면서 아공을 알고요. 법공은요.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법공을 깨칩니다. 사도 바울 말에 다 나와요. 말씀에. 일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이 다 나와요. 근데 하나 더 들어가요. 기독교에서는. 일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창조하셨느냐? 선한 일하라고 창조하셨다. 사랑하라고 창조하셨다 해서 성화로 바로 나갑니다. 이런 부분. 자, 그럼 불교는 그런 거 없냐? 그게 보살도 그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라한 불교, 견성, 선불교만으로는요. 기독교의 이 성화를 이해 못해요. 육바라밀의 보살도라야 기독교의 성화랑 하나가 돼서 돌아가요.
어느 종교 제가 우열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함께 돌아가야 여러분 왜 모든 종교에 이 요소들이 다 들어있고 불교에도 왜 이게 다 갖춰져 있을까요? 육바라밀 얘기로 왜 마지막 결론이 날까요? 기독교도 왜 성화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열반 느끼고 살고 현상계가 무상고 무한지 알고 현상계가 참나작용인 줄 알아도 육바라밀 안 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선불교에서 견성한 분들은요 육바라밀을 베푸는 게 아니라 맨 이거 하고 놀아요. 참나의 작용 맞군. 이 소리가 어디서 났나? 참나의 작용 맞군. 맨 이런 짓 하고 노는 겁니다. 내가 아직 현상계가 그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를 그 놓치지 않고 잘 보면서 살고 있군. 이거 확인하는. 선문답이 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괜히 건드려보고. 이 소리가 어디서 났습니까? 거기요. 그러면 땡입니다. 여러분 참나에서 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컵으로 보이세요? 아니 그냥 목말라서 마신 겁니다. 컵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참나의 작용으로 보여야 돼. 기독교에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 보여야 돼. 성령과 함께 있지 않으면요 제 말이 이해 안 돼요. 아, 뭐 이래요. 아, 명심하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외워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해 계시면 그렇게 보이게 돼 있다고요. 저는 성령이 임한 분, 하나님이 임한 분, 여러분 안에서 정토, 극락을 찾은 분, 천국을 찾은 분, 열반을 찾은 분들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 그렇게 보이시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계속 자각하세요. 그 안에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어요. 예전 어른들이 무진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무진장. 온갖 공덕이 다함이 없이 감춰져 있는 창고라고 무진장. 장은 창고장자입니다. 감추고 있다. 무진, 다함이 없는 보물이 들어있다는 게 보물이 다른 게 아니라 엄청난 육바라밀의 능력이, 선의 능력이 거기 다 들어있다. 아무리 꺼냈어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나 만난 그 감동에 나 다 얻었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엄청 꺼내 쓰셔야 되는데 꺼내 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에고가 뭔가 생각, 감정, 오감의 행사를 할 때마다 물어보세요. 네 뜻이니, 즉 욕심이니, 하나님 뜻이니, 양심이니. 그것만 물어보시면요. 날로 날로 여러분의 무지와 욕심이 탐진치가 털려요. 안 물어보시죠? 그럼 여러분 참나와 함께한 상태에서 여러분 변질됩니다. 탐진치와 참나가 교묘하게 타협해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영혼을요 괴물로 만들어가요. 몰라요 본인은. 왜? 본인은 너무 살만하거든요. 꼭 근데 물어보세요. 제발. 물어봐서 안 털리면 다행인 거잖아요. 물어만 보시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면은 혹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거 또 하나님의 작업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참나의 작업을 내가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인위적인 노력 겁나 하셔야 돼요. 참나가 여러분을 다 어떻게 못 해줘요. 하나님이 인류를 다 구제할 수 있었으면 인류는 진즉 다 선해졌어야 돼요. 왜 지금 인류가 이 지경인지 아세요? 인위적인 노력을 안 해서요. 근데 그 인위적인 노력은 그냥 아무렇게나 노력하면 되냐? 안 돼요.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참나 안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참나 안에 머무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참나 안에서 끝없이 노력을 해 가셔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이 쓸데없는 노력이면 안 돼요. 정확한 노력이어야 돼요. 물어보세요. 너 양심이야? 욕심이야? 너 좋자고 하는 일이야? 모두를 위하는 거야? 너 그거 자명한 근거 있는 얘기야? 근거 없는데 지금 너의 편견으로 하는 얘기야? 지적인 장애, 심리적인 장애를 자꾸 이 질문을 가지고 털어보세요. 너 진짜 아는 거 맞아? 이게 지적인 장애를 터는 질문이죠. 너 진짜 네 욕심 아닌 거 맞아? 물어보세요. 참나 상태에서 물어보시면 뭔가 찜찜함이 확 올라와요. 에고가 그걸 못 막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만 고치셔도 여러분 날로 날로 성화가 됩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비유해드렸어요. 칭의를요. 천국에 영주권 나온 상태. 왜냐하면 칭의만 돼도 여러분 안에 참나, 극락, 열반이 항상 함께해요. 여러분 천국에 사시는 건 맞죠? 영주권 나온 상태. 근데 천국이 어떤 법으로, 어떤 사랑의 법, 황금률로, 육바라밀로 돌아가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천국의 영주권, 자, 성화를 이루신 분, 열매가 익은 분들은요,
요게 불교로 한 일주보살 됩니다. 요게 일지보살이에요. 화엄경 시작이 이 정도입니다. 성화의 열매가 1차적으로 1차 익었을 때가 일지예요. 고향바들은 열매가 익어서 거룩해져 있어요. 혼이 상당히 거룩해져 있어요. 그분들은요, 천국에 시민권 나온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기 낸 화엄경 일지조 보면 이제 본부의 집안, 혈육의 집안에서 벗어나서 열의 집안 태어났다 이 소리가 일지 가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영주권은 일주에 이미 나와요. 이것도 안주할 주자거든요. 천국에 눌러 앉았다고 해서 안주할 주자예요. 거기 거주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아직 그 나라 법도 잘 모르고 거주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고. 아, 미국 오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굴러가? 몰라. 온전한 시민은 아니죠.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이제 이걸로 끝인 것 같아. 아니에요. 그 나라 돌아가는 법도 좀 알고 거기서 제대로 사시려면 시민권 나와야죠. 천국 시민권 나오려면은요, 한 일지보살에서 성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칭의 성화를 하신 분들이 영화, 영광까지 얻게 된다. 요거는요, 영생까지 얻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걸 하는 일반적으로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지보살은 돼야 돼요. 영화가. 제 넉넉히 잡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제일 원만하다. 사실 그 전에도 뭐 우리 천국 이미 일지에도 천국 갔으니까 이것도 영화죠. 영화는 일주에도 이미 천국 갔으니까. 근데 제대로 된 영화 있죠. 성경의 말 그대로 써진 대로 부활의 몸을 얻어서 영화하는 거는요, 불교에서는 이지보살 정도로 봐요. 왜냐하면 화엄경 제 이지보살 쪽 보시면 이 다이아 같은 이 마음의 진정한 몸이 되는 금강신을 얻게 된다라고 이지에 써 있어요. 그게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이지면 여러분 제대로 이 천국에 자 영주권 나왔고 시민권 나왔고 이때는 이제 제가 내 집 마련까지 천국에 여러분이 살 집까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거칠지만 근데 여친 방금 여러분 저랑 같이 영원한 현존 느끼셨죠? 그건 뭘까요? 이거는 천국에 잠깐 관광 갔다 오신 어떤 분은 공항을 못 벗어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돌아다닌다 오실 수도 있지만 잠깐 갔다 오는 게 관광 갔다 온다. 좀 더 이제 취업 비자 좀 더 연장해서 유학도 가고 조금씩 더 연장해서 가는 게 조금씩 더 거주해 가는 게 여러분 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한 현존이 점점 더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잠깐이라도 체험하시려면요. 선정과 지혜가 이거야 여러분이 천국을 체험했다, 열반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잠깐이라도. 네, 이건 없고 지금 제가 몰라 해가지고 잠깐 의식의 고향만 느끼시면요. 정확히 현상계에 대한 무상고 무아도 모르고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몰라 하니까 의식만 고향되는 상태 있죠. 그거는 이게 좀 제대로 된 여행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세요. 제대로 된 여행을 잠깐 하려고 해도 그래도 좀 사전 정보도 갖고 가야죠. 그렇죠? 그게 지혜입니다. 내비를 좀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라만 잘하시면 천국 체험, 극락 체험, 열반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기 홍익보살 14조를 제가 꼭 참고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온 지혜는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정보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공을 깨치시려면 제가 이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왜? 일체는 무상하니까 과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이게 뭔 진리를 말한 거냐면 이게 실천적으로 제가 써놔서 이 실천적인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어떤 이론적인 진리가 들어있죠. 미래는 어차피 여러분 뜻대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일체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자아를 내세우지 마라. 일체 내 것이랄 게 없는데 뭐 내 것 나를 따지십니까? 좀 내려놓으시라. 현존을 방해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드러나 있는 영원한 현존을 오롯이 느끼세요. 이미 있는 그 현존을 느끼세요. 방해만 안 하시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라는 건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뭘 찾는 게 아니라 몰라. 생각, 감정, 오감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현존을 방해하지 않게 하겠다는 정도예요. 몰라. 몰라. 올라오는 대로 잡념을 몰라 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본 바탕이 드러나는 거예요. 늘 존재해왔던 그 자리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이 정도 진리를 정확히 알고 아 일체는 무상하구나. 괴로운 거구나. 그리고 그거는 이 에고의 세계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 그게 괴로운 거고, 나와 남이 찢어지니까, 그 찢어져 있는 나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요 정도는 알고 몰라 하시라. 그러면 여러분도 아공의 진리를 이해하면서 열반 체험, 참나 체험이 가능하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좀더 들어가시라. 법공까지 하시려면 일체가 참나의 신비인 줄 알아야 되고, 늘 울고 웃고 생각 감정 오감이 어떻게 돌아가건 그게 참나랑 둘이 아니니까 늘 참나의 현전에 머물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울고 웃고 해야겠다. 요 정도는 아시고 여러분 영원한 현전을 체험하시며 법공의 진리까지 알고 여러분이 견성하시는 게 되죠. 이 정도가 기독교에서 말한 칭의 단계라고요. 이제야 내가 내 안에서 하느님 나라 찾았네, 성령 찾았네, 극락 찾았네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육바라밀 공부를 하셔야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 바꾸는 작업까지 못 하시면 기존에 해놓은 공부가요, 참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도 대단한데, 더 여러분 제대로 공부를 할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영주권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지혜도 없이 그냥 여러분, 마구잡이 이런 수행단체에서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주면서 참나 체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공, 법공의 진리에 맞지 않는, 그렇죠? 진리에 맞지 않는 이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 유리한 교리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명상 체험을 시키면 여러분 참나 체험은 가능해요. 그런데 정보가 다 왜곡돼 있어요. 그건 불법 체류라고 제가 불법 체류입니다. 영주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아무리 오래 계셔. 저 여기 미국 와서 한 40년 있어요. 잡히면 나오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가서 계속 버티시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그 나라 법이 어떤지 알고, 당당하게 가서 사실 이 시민권을 획득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얘기 들으시고, 저기, 홍의각당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후에 천국 가라고 하는구나, 이러시면 오산이에요. 왜? 불교도 극락을 사후세계로서 극락을 자꾸 제시한단 말이에요. 죽은 뒤에 천국 가자는 얘기를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살아서 지금 여기서 영주권, 시민권 받으시라는 얘기. 살아서 답안 나오는 건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살아서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영주권 받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사도 바울 말처럼 성령의 불이 여러분 내면에서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쁜 마음이 흘러야 돼요.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요 정도가 칭의예요. 요 정도면 천국 영주권 나온 거예요. 시민권은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 양심 성찰을 늘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거까지 닦으시면 여러분, 이제 시민권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영주권 확보하고, 이제 시민권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게 열매가 익으면, 아주 잘하실 필요가 없고, 1차적인 열매가 익으면 여러분, 시민권 나온 겁니다. 아. 성령이 원하는 게, 나한테 원하는 게, 육바라밀이더라, 황금률이더라,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잊어버리겠다. 이게 그 진리란 건난 알아버렸다. 법이 뭔지 알아버렸다. 천국의 법이 뭔지 알아버렸다. 정도 되시면 시민권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 이렇게 확보하시죠. 일단 학당에 오시면 찰나 관광이라도 하시죠. 여기 계시는 동안 찰나 몇번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가짜 브로커들은요, 천국 구경도 안 시켜줍니다. 죽은 뒤에 저희 다 해놨, 집까지 다 사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돈만 내놓으라고 해요. 사기당했다는 거 언제 알아요? 죽은 뒤에요. 노답이죠, 이건. 자, 홍의각당은 진정한 천국 브로커로서 일단 관광부터 보내드립니다. 오면 그냥 보내드려요. 저 홍의각당이 어떻게 된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예, 일단 뭘로 하시죠? 해서 관광을 몇번 보내드려요. 그런 데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시작해야죠, 이야기를. 그렇죠? 자꾸. 그럼 다음에 이제 그좀 이제 더 연장을 해보죠. 유학도 다녀오시고 취업도 알선해드리고 하다가 영주권 받게 해드리고 시민권 받게 해드리고 이제 내집 마련까지 도와드려야지 진짜 진정한 천국 브로커죠. 예수님이요, 천국 브로커 되겠다고 오신 거예요. 왜? 본인을 중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 백성들을 천국에 보낼 중재자로서 내가 왔다. 그렇죠? 그 길에 가면 사장님이 미쳤어요처럼 뭐 하나님이 미쳤어요. 이제
예전에 천국 들어오는데 문이 좁았는데 이제 문확 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얘기가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정보가 풀리면서 천국에 침략하는 자가 많으니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면 좋은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알아버리고 천국 들어오겠다고 와서 문 두드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침략하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천국이 뚫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이제 천국이 뚫리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셔서 이 말을 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에 다 데려가시겠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리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뚫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지금 거,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죽기 전에 천국 볼 사람들 있어 하고 가셨다고요. 뭔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은 뚫리기 시작했고 예수님 생전부터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국 영주권, 시민권 풀렸다는 그거라니까요.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가. 재림 때를 기다리는 건 사도들의 마음이에요. 사도들. 사도들은요. 재림 때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분명히 구분해서 보세요. 예수님은요. 천국이 뚫리고 있고 지금 뚫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세요. 천국이 내 안에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 본인이 지상에서 천국에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천국이 이미 왔다. 뭔 얘기냐? 지금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살아서 여러분이요. 살아서. 예수님 이 말까지 하셨죠. 내 말을 믿는 자는 살아서 영생을 얻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즉 살아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살아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천국 시민권, 영주권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지금 여러분 내면에 영원한 현존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시는지 보세요. 뭐 그 아버지 항상 함께 하면 칭의, 아버지 뜻대로 법대로 살고 계시면 날마다 육바라밀의 진리, 양심의 진리로 살고 계시면 여러분 시민권자입니다. 그 법을 너무 정확히 알겠으면 시민권자입니다. 남한테 확인받을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자, 내 육신은 어디 소속이에요? 지구 소속이요. 내 영혼은요? 천국 소속이어야 돼요. 시민권은요, 천국이 임했다는 건요, 영혼에 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땅이 어딜까요? 이 단순히 이 땅이 아니에요. 왜? 이 땅에서 하느님 뜻 어기는 존재들이 있어요. 인간이요. 인간 마음이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제가 강의 들었는데 그 땅을 마음 땅이라고 아예 부르시는 분도 봤어요. 이 땅은 마음 땅을 말하는 겁니다 하고. 우리 혼이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이 이미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세요. 갑자기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교회 목사님이 된 것 같은데 자 이런 말씀 하세요. 예수님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내가 다스리는 왕국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다.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 왔다. 여기 왔다고 할 때 현혹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오는 거죠? 천국이? 우리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끝에 막 하늘에서 천국 내려오는 거 그려져 있거든요. 그건 요한의 환시고요. 리얼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뜻대로 육바라밀의 진리대로 황금률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지상 천국인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 51%의 헤게모니를 쥐는 세상이 천국이고 51%의 헤게모니를 쥐는 그 싸움이 욕심과 양심의 싸움이 아마게돈이라는 거고 그렇게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내면에서 욕심이 나를 치고 들어올 때 내가 이겨내죠. 그럼 내 안에서 아마게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시라고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힘이 딸리시죠? 그럼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하세요. 욕심을 못 이기겠어요. 그럼 욕심에 끌려갔어요.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깨워서 몰라 괜찮아 해서 하나님 안에 다 맡기세요. 솔직한 고백하면서 아버지 또 당했습니다. 아버지도 아셨겠지만 당했네요. 제가 딱 요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믿고 갑니다. 아버지 하고 맡기고 또 쉬세요. 충전해서 힘 얻어서 다시 싸우세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놀랍게도 제가 졌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놀라운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또 당했겠구나.
알아도 하나님 믿고 한 번 더 도전하는 데서 승리의 싹이 나지 저는 늘 당하는 존재입니다 해서도 나는 게 아니고 늘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번은 이기지 않을까요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저 이런 놈입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버지 아셨죠? 하지만 아버지 믿고 가면 저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더 몰라 괜찮아 하면서 양심 분석하면서 덤비면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미묘한 차이예요. 실전 팁입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으시면 아마게도 못 이겨요. 내 힘으로 이겨볼래요? 아버지 저 꽤 영성 높은 거 아시죠? 그럼 바로 더 센 마가 붙으면 바로 당합니다. 아 여기까지면 이겼을 텐데 요게 덤비니까 못 이기겠다.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요게 산이 나는데 그때마다 힘든다는 거 다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 포장하지 마시고요. 바리새파처럼 포장하지 마시고 거짓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직시하시고 나 이 정도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맡기세요. 아버지 몰라 괜찮아 해서 내면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힘으로 또 한번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시다 보면 이 요령이 늘는 거예요. 이 요령이 늘면 여러분은요. 천국에 영주권도 나오고 시민권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데 이게 그냥 절대 안 주어집니다. 예, 이 영주권은요. 여러분 몰라 괜찮아만 해도 얻어지죠. 절대 이 시민권은 온갖 역경에서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어요. 저 성화는 절대로 여러분 편한 중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명상해야 되는 거니까 묵상해야 되는 거니까 편하지 않지만 이건 달라요. 이건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시련을 시련 왔다고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시는군요 이러시면 큰일 나요. 아버지가 저더러 성숙하라고 성화의 노력을 하라고 하시는군요 하고 그 상황에서 양심으로 아버지한테 맡기면서 양심 분석해서 이겨내는 요 습관이 있죠. 이게 하루하루 쌓여갈 때 여러분 성화가 되면서 여러분 인격이 성숙해져요. 이건 아버지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끝없이 역경에 집어넣습니다. 그 역경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족할 때마다 그 모든 거를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아버지 제가 딱 요 정도입니다. 아버지 아셨죠? 그런데 아버지 믿고 해볼랍니다 하고 딱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려서 쓸 때 아버지가 이제 가장 원하는 이 자녀의 모습이 나와요. 실수 안 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 알아요. 여러분 실수 투성인 거 다 아는데 실수할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다시 연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노력을 보고 싶으신 거고 그런 요령이 늘면서 여러분 진짜 성화의 열매가 익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역경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너무 센 역경이 오길 또 바라지 마세요. 한복에 레벨업 하려고 센 거 와라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낼 만한 게 와야 내가 이겨내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노력하면 이겨낼 정도가 제일 좋은 역경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가 여러분 왔을 때 그런 역경들을 계속 이겨내 버릇 하시라고요. 근데 진짜 센 거 오면 여러분 이겨낸다 아닌다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몰라 괜찮아고 아버지한테만 맡기고 계세요. 버티세요 그냥. 아버지 이 모든 것도 아버지의 큰 뜻인 줄 압니다. 맡기고 쉬겠습니다. 왜냐 제 역량이 안 됩니다. 아버지하고 잘 아시겠지만 제 역량 안 됩니다. 하고 쉬세요. 그럼 아버지랑 함께 하나로 있다 보면 해볼 만할 타이밍에 해볼 만한 게 보여서 그때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저건 해볼 만합니다 하고 다시 덤비면 거기서 또 문제를 풀어나가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전문가가 하나님의 사도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런 분이 보살이에요. 보살은 여러분 그냥 남한테 많이 베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성의 뜻대로 이 육바라밀을 잘 다루는 존재 전문가가 보살인 거지 여러분 혼자 생으로 막 육바라밀을 열심히 한다. 그거 나중에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건요. 예, 그거 자빠지게 돼 있습니다. 더 센 역경이 왔을 때 여러분 힘이 못 이겨내요. 자, 나 싸움 잘해. 이게 가능합니까? 나 싸움 잘해. 그럼 절대 안 질까요? 그 사람은? 조금만 더 센 놈 만나면 져요. 자, 이 현상계에는 나보다 센 놈이 너무 많습니다. 나 싸움 잘해로는 이게 안 돼요. 우주 극강의 이 권능자인 참나 하느님 자리에 계속 맡기시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 현상계의 문제를 내 힘이 좀 세다고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좀 실전 팁 드린다고 드렸는데 가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적으로 말이 흘렀는데요. 기독교가 간명하게 메시지 전달하기가 편해요.
불교 쪽으로 제가 얘기를 좀 하면 좀 이론적이 되고 좀 복잡해지기가 쉬워서 기독교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우리 모두 함께 천국의 브로커가 됩시다. 저만 하겠다니 같이 합시다. 일단 여러분이 시민권은 받아놓고 뭘 해야죠. 안 그러면 사기예요, 여러분. 나그 한번 관광이나 갔다 온 데를 뭐 시민권 받아주겠다고 하면 사기죠. 그렇죠? 여러분부터 전문가가 돼서 남도 천국 가게 도와주는데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자, 불교식으로 말해 볼게요.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외면요, 여러분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걸고 바치고 믿으면요, 여러분 바로 칭의 단계. 아미타불이 내 안에 그 불성이 임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이 그대로 아미타인 줄 알아요. 이 자성미타라고 합니다. 내 자성이 아미타인 줄 알아버려요. 예수님을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믿고 빌면요, 예수 그리스도랑 내가 한 성령이란 걸 알아버려요. 하나라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아미타불한테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맡기고 내 생명까지도 아미타불 다 맡깁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태어나고 내가 언제 죽고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모든 걸 아미타불 예수님한테 맡깁니다 하고 딱 맡기고 계시면 깨어나 버려요, 여러분. 한 불성이기 때문에 아미타불과 예수님과 한 성령이기 때문에 깨어나 버려요. 그 영원한 현존이 드러나 버려요. 그럼 이미 극락이에요, 여러분. 아미타불에다가 내 안에서 이 불성이 드러나서 일체가 아미타 세상으로 보여. 살아있는데 지금 내 몸이 아미타 몸으로 보이고 내가 사는 세계가 극락으로 보여. 요 정도 가야 칭의예요. 내가 부처님 자녀 됐다, 하나님 자녀 됐다, 이 소리. 영주권 나왔단 소리예요. 이게 찰나 그랬는데 영안 끊겨. 그럼 관광 다니다가 이제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런데 좀더 보니까 아미타불의 뜻이 육바라밀이란 게 보여서 나 육바라밀 열심히 하면서 살래. 그러면 이제 시민권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단계로 들어가요. 자, 살아서 이미 극락을 얻습니다. 살아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죽은 뒤에 극락을 갈 거다. 제가 진짜 죄송한 게 제가 자꾸 이렇게 극락, 아미타 신앙, 극락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내가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극락만 믿고 살았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또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제 말씀 무시하시면 되는데 또그제 얘기 들으시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죠. 아주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뭔가 이렇게 사후 세계를 바라면서 그렇게 꿈을 꾸시고 신앙을 해오고 계셨는데 제 얘기 듣고 좀 흔들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땐제 강의에 그 부분은 듣지 마시고 그냥 본인 믿는 대로 계속 가셔도 돼요. 그래도 열심히 아미타불 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마음이 깨어나잖아요. 그 마음이 이미 극락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데 가실 거예요.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저한테 네가 생각하는 얘기를 다 해봐라 그러면요, 저는 아미타불 신앙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천국 신앙이 다 그것 방편이라고 봅니다. 뭐가 리얼이냐? 예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살아서 이미 천국이 우리 영혼에 임한다는 거. 살아서 이미 극락이 임한다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왜? 그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민권도 안 받고 이렇게 떠들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시민권 받게 도와드릴게요. 어디 잘못된 데 가면 여러분 그 밀입국 하려다가 여러분 다 잡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이 침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가야 침략이 정확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뭔데요? 나를 부인하라. 몰라 하라고요. 몰라 하고 나를 부인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혼이 떠드는 거다 잠재우고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나의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너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줘라.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럼 이미 천국이 임한 겁니다. 불법 밀입국자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니네들은 시민권 안 나와 한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나한테 하면서 나중에 하소연하지 마라. 천국에 못 들어왔다고. 즉 시민권 안 나왔다고 나한테 하소연하지 마라. 나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다 했어요. 귀신도 쫓고 다 했어요. 나는 니들을 모른다. 시민권 못 준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 얘기하셨어요. 헉헉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면 원래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천국 가서 그 하소연 해봤자 안 됩니다. 저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나 11조 다 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살아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I am,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가 지금 생생하게 살아 계십니까? 영원히, 성경에 영원히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신가요? 그분한테 상의하고 문제 풀어 가시고 계시나요? 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여러분 다 전문가 되세요. 제가 이제 뭔 얘기 안 해도 딱 알아요. 아, 아까 천국에 있었는데 내가 벗어나 있네? 다 알아요. 천국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왜 마귀의 군대에 내가 또 끼어있지? 욕심 확 내고 있으면 마귀의 군대에 들어와 있죠. 다시 몰라 괜찮아하고 내려놓고 양심 성찰하면 다시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이 정도는 본인이 분간해야 됩니다. 식별력이, 영적 식별력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찰나에 내가 찰나라도 천국 가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구원 받으신 거예요. 왜? 아니 이미 천국이 뭔지 아셨으면 거기 가시겠죠. 저희가 학당에 그 찰나라도 들어가실 줄 알면 저희가 구원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이유가, 아니 그 영주권 시민권은 시간 문제죠. 이제 찰나라도 다녀오셨으면, 아니 아무튼 미국 공항이라도 갔다 오시면, 공항 밖을 못 나갔더라도 거의 미국 땅 아닙니까? 공항은 미국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대로 거기 정착하시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 이중국적자입니다. 살아서 이중국적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천국 국적 이미 받으셔야 돼요. 죽음은 뭘까요? 지구 국적 포기뿐이에요. 천국 시민권은 그대로 가는 거고 지구 국적만 포기하는 거죠. 불법 체류 안 됩니다. 잠깐 관광 다녀온 것만으로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중 국적자가 되세요. 오늘 내용 악마의 편집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중 국적 안 됩니다. 불법 체류도 안 돼요. 이중. 그러면 자, 천국에 사는 사람은 대통령이 누굴까요? 왕이 누굴까요? 아미타불이고 예수님이에요. 기독교 분들한테 대통령 왕은 누구죠? 예수님이요. 불교 분들한테는 아미타불 같은 십지보살입니다. 이게 극락 사는 사람, 천국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구청장 정도 돼요. 지구가 하나의 시라면 구청장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안목으로 사시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가고 뭐 로마 황제 혹시 앞에 갔더라도 예수님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천국의 왕이거든요. 천국의 왕인데 어디 저기 구청장 정도가 와서 막 자기를 잡아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안타까워서 본인의 나라에 오셨는데 붙잡혀서 돌아가셨다.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어디 내가 어느 대통령인데 어느 구나 한번 시찰 가볼까 해서 가서 여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천국에 거기 법은 이런 게 아니야 했다가 붙잡혀서 돌아가신 격인 거예요. 사도들한테 그렇게 애달팠던 게 그겁니다. 본인 백성들한테 찾아오셨다가 백성들한테 사형당하셨다. 좀 이해되세요? 제 강의 많이 들으시면 성경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가슴에 박히실 거예요. 사도들의 마음이요. 저는 하나하나가 다 와닿거든요. 사도들이 그대로 보살들입니다. 저한테는 절대 둘이 아니에요. 왜? 다 천국 극락이 둘인가요? 천국 시민권, 극락 시민권 받으신 분들. 그래서 받고 나면 여러분 종교 초월해서 받으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 분들이 폭이 좁은 게, 그럼 천국 시민권은 교회에 다녀야만 나오지 않나요? 좀, 내가 쏠게요.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나오지 않나요? 크리스천 안에서? 아니요.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슬람 신자들 안에서도 천국 시민권자가 나옵니다. 그 무식하게 막 성전 안에 막 테러해서 천국 가겠네 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알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가서 거기 만나면 다 똑같아요. 니네 동네는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니? 알라. 아, 우린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게 안 하다으시면요. 우리말 하느님, 하나님도 쓰지 마세요. 그냥 저기 그 유대교 그걸로 부르세요. 거기 모음도 없어가지고 자음만으로. 여호와도 올바른 발음이 아니에요. 억지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따지고 뭐 하실 거면 딱 실체를 보셔야 돼요. 재밌으시죠? 저는 오늘도 많이 천국 관광 많이 하고 가시기를. 기회 되면 영주권도 꼭 받으세요.
자, 여기서 끝낼게요. 홍의각당은 이 세 가지를 돕습니다. 참나각성은 칭 영주권 발급을 돕습니다. 양심성찰은 시민권 발급을 돕습니다. 호흡수련은 내 집 마련을 돕습니다. 영적인 몸은요, 에너지체 개발돼야 돼요. 저희는 비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브로커라면 이 정도는 바로 제시해드려야죠. 뭐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천국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천국 어디까지 가봤니라고 물을 수 없으면요, 그 문외한이에요. 문외한 천국에 대해서. 극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불로 해서 극락 가겠다. 그런 단순한 발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 강의 듣지 마세요. 혹시 나 막 극락 세계 다 머릿속에 그려놓고 큰 그림 그려놨는데 제 강의 듣고 흔들릴 것 같다. 듣지 마시고 그냥 아미타불을 몰라 괜찮으면서 죽는 날까지 열심히 외세요. 그럼 반드시 좋은 데 가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또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나는 좀 생각 바꿀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은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고 살아서 극락에 바로 가시는 비법을 꼭 얻으세요. 내년, 내후년, 10년 뒤에 여기 우리 똑같이 여기 모여서 서로 시민권 자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